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단백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단백질 굉장히 중요하죠. 다이어트 할 때도 단백질을 먹어야지 더 다이어트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릴 거고요. 그와 함께 또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그와 함께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 탑10을 말씀드리고요. 또 어떻게 먹으면 좀 더 단백질 흡수가 잘 될 것인지, 똑똑하게 단백질을 먹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아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일단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 탑10,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동물성 식품 5가지와 식물성 식품 5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물성은요, 첫 번째 닭가슴살, 두 번째 소고기나 돼지고기, 세 번째 연어, 네 번째 오리고기, 다섯 번째 계란이 되겠고요. 식물성은요, 첫 번째 대두죠. 콩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박씨, 세 번째 땅콩, 네 번째 아몬드, 다섯 번째 두부가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함량을 좀 따져보면요. 사실 우리가 고기를 100g 먹는다라고 100g이 다 단백질이 아니죠. 그 중에서 일부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100g을 먹었을 때 몇 g이 단백질인지 그 양을 환산한 걸 제가 알려드리면요. 닭가슴살은 약 35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부위에 따라서 20 내지 25g 정도 됩니다. 연어는요, 100g 중에서 약 20g이고요. 그 다음에 오리고기는 약 18g, 계란은 약 11g 정도가 단백질 함량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인 경우는요, 대두가 34g, 호박씨 29g, 그 다음에 땅콩 26g, 그리고 아몬드 23g, 그리고 두부가 약 8g 됩니다. 의외로 식물성 식품도 단백질 함량이 높죠. 하지만 이제 100g을 먹는다고 따졌을 때, 고기 100g 먹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콩을 100g 먹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식물성 식품에도 단백질 함량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다이어트 할 때 단백질을 먹어야 될까요? 이 다이어트가 잘 되려면, 체중 감량이 잘 되려면 이 대사율이 증가되잖아요. 대사율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기초 대사율이 있고 그 다음에 활동 대사율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율은 우리가 활동하지 않아도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소모되는 그런 칼로리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은 활동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소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대사량 이외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식사 유발성 열 생산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DIT라고 그래가지고요. Diet Induced Thermogenesi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DIT가 전체 우리 그 칼로리 소모 중에서 한 10%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DIT가 높을수록, 그렇죠, 다이어트가 잘 되겠죠. 그런데 먹는 음식에 따라서 DIT가 다르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같은 열량을 먹더라도요, 탄수화물을 먹거나 지방을 먹을 때보다 단백질을 먹을 때 이 DIT가 올라가면서 더 이렇게 소모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량 소모가 잘 되니까 훨씬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요, 남녀노소 꼭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로 근육량 유지를 위해서 꼭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면역력입니다. 사실 너무 중요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죠. 또 아이들 성장할 때도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량이 충분히 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면역력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위해서라도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단백질 하루에 얼마나 먹으면 좋을까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몸무게 있잖아요. 몸무게 1kg당 단백질은 약 0.8에서 1.2g 정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무게 1kg당 1g이라고 하면 60kg면 60g, 그렇죠? 70kg면 70g 정도를 하루에 먹으면 좋다고 되어 있고요. 또 근감소증이 좀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먹으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1kg당 1.2 정도, 그러니까 60kg이면 한 72g 정도 먹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체중 1kg당 1g으로 따진다면 60kg이면 하루에 60g을 먹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데 이 60g을 잘 흡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똑똑하게 단백질을 먹어야 되느냐. 자, 고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고기나 돼지고기 100g당 약 20g이나 25g 정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 20g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 만약에 60g을 먹으려면
고기를 약 300g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300g을 먹어야 그 중에 단백질이 6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자, 사실 고기 300g 한 끼에 물론 좀 많을 수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한 끼에 고기를 300g을 딱 먹으면 자, 나는 이제 60g을 다 먹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단백질은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거든요. 한 끼에 60g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보통 한 번에 흡수되는 양은요, 약 20 내지 30g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단백질 섭취를 잘 하려면 각 끼마다 세 끼 골고루 나누어서 단백질을 배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계란과 뭐 또는 콩 요리 또는 뭐 두부를 같이 먹는다든가, 점심때는 또 생선 같은 걸 좀 먹는다든가, 저녁때는 고기를 좀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각 끼마다 골고루 단백질을 배치하는 것이 좋고요. 또 중간에 간식으로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거를 같이 먹음으로써 또 중간중간에 단백질을 흡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현명하게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요즘에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또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자기 나름대로 단백질 섭취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함께 보면서 공유하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단백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 자, 탑10 말씀드렸고요. 그와 함께 어떻게 먹으면 좀 더 우리가 잘 흡수되도록 똑똑하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단백질 꼭 먹어야 하는 이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단백질 섭취 잘하셔가지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